하잉, 응웬 티 뚜아잉, 응한 티 반수, 짠티 하이링. 응웬 뒤에 맞서는 대한민국 한국 여자 축구 연맹 18세 이하 선발팀의 라인업입니다. 홍주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수정, 이진, 장보정, 마근화, 노혜연, 김세영. 대한민국에 있어서 좀 정신없이 네. 준비 시간이 지나갔거든요. 자, 주심의 휴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대한민국, 화면 오른쪽에 베트남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곧바로 시작하자마자 대한민국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황하연이 뒤쪽으로 내줬고. 네, 좀 부정확했어요. 네. 자, 뺏기지 않고 전진 패스. 돌아서는데 성공했습니다. 조미진, 조미진. 아크 정면, 왼발 슛! 네! 야, 조미진. 오리경이 선취골, 대한민국의 조미진! 스코어 1-0. 조미진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두세 명의 베트남 선수를 벗겨내고 왼발로 정확한 슈팅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여자축구연맹 선발팀의 에이스 면모를 그렇죠. 한숨 없이 보여줍니다. 조미진 선수의 왼발, 오늘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조미진 선수, 개인 돌파 이후에 그렇죠. 깔끔한 마무리. 대단했어요. 이 수비 네. 모두 벗겨냈고요. 태클이 들어오는데 네. 포텀 드리블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기 공간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찔티 응어가인 골키퍼가 막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코스로 슈팅이 향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슈팅은 너무나도 정확한 슈팅이었기 때문에 네. 힘은 조금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코스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 전반전 초반 대한민국의 경기력 자체는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스 안쪽 장유빈에게 장유빈이 왼쪽으로 빼줍니다. 황하연 크로스 올라왔어요. 높게 올라왔어요. 네. 자, 김세영 선수의 네. 헤더였는데 김세영 선수의 헤딩은 높이 떴습니다. 전반전 네. 종료까지는 이제 10초가량이 남았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전반전을 네 정리를 하네요. 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0으로 자, 대한민국 자, 양팀의 골대를 한번 확인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베트남 19세 이하 선발팀, 화면 오른쪽에 대한민국 18세 이하 선발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 돌파 시도합니다. 아, 조미진에게 연결됐습니다. 반대편에 있어요. 조미진 박스 안쪽 슈팅! 막아냅니다. 막아내는 찔티 응어가잉. 네, 이번에는 장유빈 선수가 공간을 열어주면서 이제 조민진 선수 선수들이 이런 국제 경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아, 좋아요. 조민진 안쪽 연결 원투 패스로 이어봤습니다. 반대편. 자, 마지막에 네. 연결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뛰어갔던 황하연 선수. 황하연이 볼을 살려냈습니다. 왼쪽 측면. 네, 반대편에 조민진 있어요. 한번 접어놓고요. 아, 저요. 왼발 슛. 조하늘의 슈팅. 높이 떴습니다. 조하늘의 슈팅이 이제 수비에 걸리면서 스를 헤딩으로 끊어냈습니다. 넘어지는데 아, 이번에 위험해요. 자, 위험합니다. 네. 자, 역시 고민정이 빠르게 달려와서 처리했는데 이거 이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박상준 골! 네. 베트남의 승부수가 확실하게 통했습니다. 자, 13번에 응호티 홍룡 선수가 팀의 귀중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패스가 짠티텅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고민정 선수가 한 발 빠르게 앞서서 볼을 탈취해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게 네. 클리어에서 완벽한 미스가 나오면서 너무나도 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고민정 선수가 처리를 하는 듯 그렇죠. 했습니다만 여기서 확실하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서 너무나도 아쉬운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응호티 홍룡 선수의 이 슈팅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궤적이 굉장히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치리 아키라 감독의 모습도 잠시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자, 안쪽으로 짧게 내줬습니다. 조미진이죠. 박스 안쪽 조미진 돌아섰어요. 아크 정면 오른발 슈팅! 네. 왼쪽으로 비나갑니다. 볼을 뺏어냈고 앞쪽으로 연결. 황하연 크로스 높게 올라왔습니다. 반대편 헤딩! 네. 응웬티로 한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황하연 선수가 네. 자, 계속해서 혼전 상황인데 양팀 선수들 모두 마지막 힘까지 모두 짜내서 뛰고 네. 있습니다. 자, 결국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스코어 1-1로 종료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판티나나잉 막았어요. 막아내는 네. 김수정.
네. 베트남의 마지막 키커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갖고 있을 텐데요. 조미진 슛! 네, 네. 들어갔어요. 네. 자, 조미진 선수가 이 경기를 결국에는 끝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든 경기였는데 승부차기 끝에 그래도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은 승점을 얻는 데 성공한 대한민국입니다. 네, 자, 정규 시간에는 승부가 나지 않았었고요. 그렇죠. 1대1로 무승부로